매주 목요일마다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시민 건강 플러스. 이번 주는요, 사실 뜨겁습니다. 건강보험 등에 관한 정보들을 살펴볼 텐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의 공적연금연구센터의 윤성명 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에 이게 설명이 좀 길어서 네. 연구위원님 이렇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건강보험 제도의 필요성 뭐 다들 잘 아시고 네. 또 미국에서는 뭐 한때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배워야 된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건강보험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좀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갑자기 이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뭐 예. 출근하다가도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로 뭐 저 질병이나 부상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럴 예. 경우에 자기 혼자 부담할 경우는 비용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중병인 경우는 예. 이제 그런 위험들을 우리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들이 전부 다 하나의 보험으로 가입해서 예. 그걸 영어 표현으로는 풀링이라 그러는데요. 예. 다 이렇게 함께 모아서 매달 다달이 보험료를 일정 부분 내면서 위험을 좀 분산하다가 예. 자기가 중병에 걸렸었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했을 때 그 건강보험 혜택을 예. 통해서 그 부담을 덜어주는 어떤 그런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건강보험 제도는 사회보험 제도로 많이 이제 운영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제 뭐 지원을 받는 것도 가만히 계산을 해봤더니 내는 것보다는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실 보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고 있어요. 이게 왜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내부적으로 한번 나름대로 계산도 해보고 또 건강보험 제도가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야 이거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제도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딱히 해준 거 없이 나는 너무 많은 돈을 낸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처음 하나는 이제 연령층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소득이나 자산 보유 유무에 따라서 이제 그 구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연령으로 봤을 때는 뭐 젊은 연령층들 있지 않습니까? 예. 20, 30대, 특히 20대, 10대는 뭐 굉장히 잘 아프지 않는 사람들 아프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30대 중반 정도만 돼도 뭐 병원에 자주 갈 일이 없고 또 아프더라도 회사 출근해야 되니까 잘 안 가게 되는데 예.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니까 이거 난 손해보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어떤 좀 불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반면에 이제 한 사람이 생애를 봤을 때 주로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망 직전 3년, 5년 사이에 자기 평생 의료비의 80% 정도를 투자한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좀 올라 우리 사장님도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예. 나이가 좀 많아질수록 병원에 가는 횟수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아 내가 보험료 낸 거에 대해서 일정 후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아이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내가 아프거나 그럴 때는 정말 건강보험이 너무 좋다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고소득자들, 고액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최대 보험료가 지금 자기가 내는 것만 해도 월 309만 원까지 굉장히 많이 내는 분도 있어요. 예. 극소수긴 하지만. 예. 그래서 뭐 건강하면서 자기가 고액 연봉자라서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아, 나는 혜택도 못 받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는 보험료를 많이 받아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을 좀 토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가 체계 때문에 그런 불만이 있다는 건데. 네. 근데 이 부가 체계의 뭐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좀 있긴 있죠. 예,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우리가 OECD 회원국 아닙니까? 그런데 예.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소득 파악이 잘 안 되는 소위 말하는 지역 가입자의 어떤 비율이 굉장히 맞습니다. 많습니다. 맞습니다. 회사에서 매달 월급 받는 분들은 월급 명세서가 투명하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이렇게 저 납부하면 되는데 예. 지역 가입자인 분들은 뭐 별다른 소득도 없지만 어떤 분들은 또 뭐 해외여행도 자주 하는 분도 있고 예.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재산만 갖고 있고 소득 그런 건 없는데 예. 이분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또 지역 가입자 된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해서 지역 가입자로 된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분들이 또 병원 이용 확률이 또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안 거둘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채택 같은 건 뭐냐면 평가 소득이라 그래서요. 예.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남성이나 여성이냐 아니면 연령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평가 소득이라는 걸 산정해서 맞아요. 거기에 기반으로 이제 보험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예. 대표적인 예가 수년 전에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 저 굉장히 자존심이 많은 모녀였는데 예. 부상을 당해갖고 소득 활동은 없는데 일정 연령에 또 경제 활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생각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니까 예. 그걸 이제 납부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목숨을 이제 끊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하려고는 하지만 이 저기 지역가입자 비중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의 소득을 실제 환산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가 많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은퇴한 분들 특히 재산만 있는 분들의 어떤 불만이 좀 많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이번에 바꾸겠다는 거죠. 예, 예. 예. 7월서부터인가요? 그 바꾸겠다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은 그 평가소득 부분을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손을 줄이고. 봐서요. 예. 그러니까 평가소득 기준은 한 500만 원인 이하인 경우에는 예. 그 평가소득 자체를 폐지를 합니다. 그런데 예, 예, 예. 연 500만 원이라 그러면 이게 뭐 얼마 안 된,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그 필요 경비를 제한 금액이기 때문에 아. 실제로 한 사람은 한 연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아, 네, 네, 그래요? 네. 연봉 5천만 원까지는? 아, 예, 뭐 지역가입자들 같은 게 그러니까 필요 경비 차원이니까 이제 좀 복잡은 합니다. 실제로 예. 또 그렇지는 않지만 예. 그래서 실제로 월급 생활자들하고 또 비교하면 또 이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지역가입자분들한테 많이 보험료가 산정되는 부분들이 자동차였습니다. 예. 자동차 뭐 굉장히 고물 자동차, 오래된 자동차들 또 생활에 생업에 필요한 어떤 승합차들, 뭐 화물차들 같은 예. 경우 운영하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험료를 매겼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험료를 감면하겠다. 예. 그리고 4,000cc 이상의 고액 승용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보험료를 이제 부과를 하는데 그렇죠. 1,600cc에서 4,000cc 사이에 대해서는 지금 부과된 보험료의 한 30%를 경감해 주는 이런 예. 조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그 피부양자라 그래서 예. 지금은 뭐 자식들한테 이렇게 저 얹혀서 자산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보험료를 안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65세 이상이나 30세 이하 중증 장애는 그대로 뒀고요. 예. 대신 형제자매 같은 경우는 피부양자 요건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자기가 예.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갑자기 보험료를 또 내야 되니까 불만이 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분에 대해서는 한 30% 보험료를 좀 감면해 주는 예. 그러니까 좀 낮춰주는 쪽의 어떤 제도를 아마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도요. 피부양자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보험 혜택 받는 분도 있었잖아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저 큰 세미나에서 예. 그 플로 저 청중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애써 보험료 내서 이 어렵게 끌고 가는 제도를 외국에 있다가 방문해갖고 예. 잔뜩 진료받고 가는 맞아요. 이 부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불만을 토로를 했었는데 이게 또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리 삼성 같은 IT 기업 같은 경우는 외국 근로자들이 또 이렇게 와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외국 근로자들이 뭐 6개월 근무할 수도 있고 1년 근무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주는데 또 해외 동포들한테 혜택 안 주는 건 또 너무 박하지 않느냐. 또 아니, 이런 불만도 있으니까. 아, 그건 시민권 네. 있고 그러면서 미국이든 네. 뭐 이런 데서 혜택 받는 분들은 거기서 혜택 받으라 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 좀 더 엄격하게 예. 좀 제도를 좀 고쳐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급여 명세서를 이렇게 받을 때마다 직장인들이 굉장히 참 조마조마하면서 네. 봤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건보료 공제가 늘어나면서 사실은 건보료 폭탄이다. 이런 얘기들도 네.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갑자기 발생한 거죠? 지난 4월부터인가 그랬던 예, 것 같은데. 항상 4월 달에 이제 저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거든요. 평균 한 13, 4만 원 정도 더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원래 내던 보험료에다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내니까 이제 체감하는 어떤 보험료 부담 수준 큰 걸로 나타나는데 예.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료 보험료 산정이 올해 소득이 아니라 지난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거든요. 그런데 예. 대체적으로 이제 직장에서 보면 연말에 뭐 상여금을 지급하고 그렇죠. 또 성과급을 지급하고 예. 또 노조 협상 과정에서 또 호봉 인상액 등등 있어갖고 임금액이 좀 변동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사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추가적인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내는 보험료는 추가로 내는 보험료가 아니라 작년에 공단이 냈어야 될 거를 좀 네. 이연해서 후불적으로 내는 그런 네. 성격이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여금 받고 월급 올라갈 때는 좋지만 네. 건보료도 올라갈 거라는 생각 안 하셨던 거가 나중에 갑자기 나오니까 이게 네. 폭탄이라는 생각하시는 건데 뭐 어쨌든 그래도 시민들이 이렇게 불만이 있으면 좀 이걸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떤 대책이 있나요?
일단 뭐 소득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예. 이건 뭐 보험료 부과 형평성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 부담 측면에서 지금 경감해 주는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요. 예. 이제 금년부터는 그 추가로 납부하는 액수가 한 달 보험료를 넘어갈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그걸 다 5회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이제 발송을 하고 예. 있고요. 또 그것도 부담이 된다 그러면 사업장을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나는 10회까지 보험료를 좀 나눠서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험료 내는 부담을 좀 나눠서 낼 수 있는 쪽으로 예. 정부가 이제 시도는 공단에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 민원이 한 9,200만 건 정도 엄청납니다. 그 대부분이 예. 저기 부가체계 예. 관련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나 의사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이 문재인 케어 예. 이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이 문재인 케어를 시행했을 때 뭐가 그렇게 의사들한테 불만인 거예요?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지금 우리나라 항상 OECD 평균으로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예. 건강보험 보장성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보험에 들었을 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이 얼마를 부담하느냐 얼마를 부담하지 않느냐를 보장성이라 그러는데 예. OECD는 평균적으로 80%를 보험에서 부담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20%만 자기가 부담하는데 우리나라는 보장성이 63.4%이기 때문에 OECD 평균에 비해서 꽤 낮은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계 부담이 많다 그래서 이 보장성을 한 70%까지 올리겠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는 어느 부분에서는 재원을 좀 절약하거나 예. 추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건강보험 쪽에서 건강보험에 속하지 않는 급여 혜택을 못 받는 소위 말한 비급여 부분이 한 3,600개 이상 되는데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그걸 급여화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동안은 뭐 병원이나 의사에서 건강보험 수가가 빠듯하다 보니까 그 비급여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창출했는데 그 부분을 정부에서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예. 추가적인 어떤 그 이득이 발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병원이나 의사분들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의사들이 욕심을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슬기로운 어떤 해법이 필요할 것 네. 같은데요.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 그랬을 때 지금 민간 쪽에 보면 실손보험이라는 걸 많이 들고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여기 보장성이 많이 올라가면 그 실손보험 쪽에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소요 재원을 좀 줄이는 수 있는 예, 예. 부분이 여지가 있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일단 문재인 케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향후 5년 동안 건강보험 적립금 20조 중에서 예. 10조 원을 일단 좀 쓰면서 예.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험료도 조금 올려가는 쪽으로 또 이런 쪽으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그 현명한 어떤 그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식당에 가서 예를 들면 스파게티를 시켰을 때 하고 또 굉장히 아주 맛있는 스테이크를 시켰을 때는 비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에 맞습니다. 비해서 보장성이 올라가면 거기에 상응하는 좀 부담을 조금 더 높이는 거에 대해서도 예. 우리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는 게 좀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돈 많이 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우리 사회의 혜택을 많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기 혼자 잘 나갖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니까 좀 사회를 위해서 좀 더 의료보험 같은 것도 많이 내주시고 의료보험 또 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런 분들을 또 칭찬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좀 전반적으로 사회 공동체가 하나의 네. 그런 어떤 목소리를 내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우리 건강보험에 대해서 우리 이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리 건강보험 제도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 있던 분들도 와서 치료를 받고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세계적으로 가성비가 최고인 제도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자꾸 이제 보장성에 대해서 외국과 비교하는데 그 보장성을 높이려 그러면 부담도 조금 좀 높여야 그렇죠.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또 그러면서 우리가 부가체계도 지역가입자 부담을 좀 줄여들다 그렇죠. 보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또 드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혜택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부담도 또 좀 더 할 필요가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좀 많이 이해를 하면서 사회적 예. 공감대를 형성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적연금연구센터 윤성명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